솔라맨과 펑펑마녀 시즌 3 에너지 좀비의 습격 그 두 번째 이야기. 갑작스러운 에너지 좀비의 습격으로 도시들이 쑥대밭이 되었다. 솔라맨과 하이드로겐지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다. 하이드로겐지가 보낸 단서들을 살피던 에너지 박사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는데. 뭐라고요? 그 괴물들이 실종됐던 우리 대원들 같다고요? 그래, 저들의 인상착의가 실종 대원들과 아주 비슷하네. 사악한 주술에 걸려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좀비가 된 모양이야. 청정 에너지 설비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어. 이런 걸 보면 목적이 분명해 보이네. 그런 짓을 할 만한 악당은 펑펑마녀밖에 없지. 펑펑마녀,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펑펑마녀는 예전부터 청정 에너지 시설을 파괴해서 지구의 에너지를 독점하고 싶어 했어. 지구의 에너지를 모두 소나기에 넣으면 쉽게 인류를 지배할 수 있지. 제 아무리 펑펑마녀라도 홀로 모든 에너지를 약탈하는 건 무리니 좀비 무리를 만들어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것 같아. 그때 제대로 끝장냈어야 하는데. 좀비들의 습성은 전부 파악됐습니까? 글쎄, 에너지를 빨아들여 시설들을 파괴한다는 사실 빼곤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없네. 그건 제가 알아냈어요. 어? 슈퍼스 소카가 괴물들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이들은 낮에 활동하지 않아요. 해가 진 저녁부터 새벽까지만 움직이고 아침이 되면 사라지죠. 그 말은 괴물들은 태양을 두려워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들은 몇십 년간의 노력으로 구축해온 친환경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화석 연료로 대규모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중앙 집중형으로 에너지를 공급한 후,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지. 탄소 배출도 많고 에너지가 남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이제 충분함. 나도 지금은 에너지 공급자와 소비자 간 실시간 정보 교환으로 생긴 데이터로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측 가능해졌죠. 인근 지역에서 평소에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지? 아하, 얼마나 생산하면 되는지 알겠다. 여기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중심이 되어 친환경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되니 탄소 제로 사회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좀비들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한 곳에서 에너지를 확 빨아들이니 친환경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어? 어느 정도 쓰는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 그런 노림수가 있었군. 박사님, 펑펑마녀가 숨어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탄소 추적 시스템으로 어렵지 않게 추적 가능할 것을. 펑펑마녀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감당하기 위해 언제나 대량으로 탄소를 배출하니까 말이야. 그렇군요. 위치가 확인되면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 탄소 추적 시스템이라. 누구지? 혹시나 해서 걸어봤는데 여전히 그 공중전화를 비밀 연락수단으로 쓰고 계셨구만. 블랙몬? 솔라맨한테 패배하고 에너지 본부에 갇혀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전화도 시켜주고 나름 편한가 봐. 그럴리가. 원래 전화한 거다. 잡담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조만간 에너지 본부에서 너를 잡으러 갈 것이다. 참나,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온다는 거야? 탄소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면 네가 숨어있는 곳을 찾는 것쯤은 시간 좀 먹겠지. 나도 그것 때문에 위치가 발견되었다. 까다로운 놈들, 빨리 도망쳐야겠군. 아니, 그런 하찮은 짓을 도와주려고 연락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역이용하는 거다. 역이용? 그래. 잘하면 이번 기회에 에너지 본부를 무너뜨리고 지구를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 흥미로운걸? 계속해봐. 세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